자, 1, 2 형식. 1 형식 정리하면 주어 동사 의미를 얘기하면 누가다 제외하고 나서는 when, where, how, why만 남아 있는 게 1 형식이었습니다. 페이지 number 10입니다. 그다음에 2 형식. 이 형식에는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보호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뭐 의미로 설명하면 어떤 것이 것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든지 아니면 어떠니 어떻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그래서 보호의 종류에는 보호로서 쓸 수 있는 재료로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했습니다. 것이 것이다 되고 어떤 어떠다 되겠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2형식에서 학생들이 이제 2형식하고 3형식을 좀 비교해보면 2형식과 3형식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주어 동사 뒤에 어떤 명사가 등장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e became a great pianist. 그다음에 뭐 I 뭐 할까? 3형식에서 뭐 he likes 할까? He likes a great pianist. 자, he became a great pianist. He likes a great pianist. 그러니까 지금 형태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어떤 명사가 등장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의 특징은 여기에 얘를 지우고 이렇게 수학 공식의 등호를 써도 he became a great pianist 했듯이 그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 문장의 주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녀석이 이 덩어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보호를 보호라고 하는 이유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라는 뜻을 그래서 comple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he became a great pianist는 결국 he는 great pianist다 라는 등호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형식입니다. 하지만 he likes a great pianist는 얘를 지우고 이 주어의 이 문장의 주어가 great pianist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에 있는 great pianist는 그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입니다. 대상을 영어로 object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구조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유사한 구조를 2형식과 3형식의 공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지우고 얘는 등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3형식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형식이고 4형식. 4형식은 모든 동사가 다 4형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수여 동사, 뭐 우리말 의미로 얘기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애들을 따로 모아놓고 여기에 동사의 맞박에다가 너는 수여 동사야 그 말은 너는 사형식을 만들 수 있어 네 뒤에는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 명사 두 개를 마치 이제 뭐 삼형식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형식 동사는 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팔이 하나밖에 없어서 목적어를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동사가. 하지만 수여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은 팔이 두 개 달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오는 것은 이 수여하는 동작의 대상자가 되는 거고 물론 사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얘는 수여되는 물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설명하면 여기에 보통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뭐 give a b다 얘를 give b to a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기에는 수여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를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 알맞은 형식을 쓰라 하면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해석하면서 뭐 해라 끊어 읽기 하라 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garage의 뜻은 뭐든가요? 차고죠. 그 다음에 on weekends의 뜻은 주말마다 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every weekend 입니다. every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On weekends 주말마다 every weekend 주말마다 every 뒤에 단수 명사가 와야 되는 거 이미 문법 시험에서 몇 번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조사해오라는 건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끊어읽기 하면서 he has 한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고 그 다음엔 where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매정식이겠다. 얘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다. In his garage는 이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슨 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죠. He has a car. 그는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d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아빠가 사주셨죠.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birthday present를 생일 선물을 사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 동사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전치사 없이 있으니까 얘는 사형식이고 그렇다면 by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주다라는 맞박의 수여 동사라는 어떤 뭐 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끊어있게 하면 you are going to meet my cousin 이렇게 되겠죠. 너는 만날 예정이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죠. 누구를? 나의 사촌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형식을 만족시키고 거기에 object가 나와있으니까 목적어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1형식을 넘어서 3형식이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토니 패스트 해줬죠? whom, me, what, the ball. 토니가 나에게 그 공을 뭐 패스해줬다, 전달해줬다. 그래서 저 2번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나오고 그래서 사형식입니다. 자, 좀 이따가 지금 사형식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로 주어 동사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그 녀석은 5형식이라고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얘는 5형식이 아니고 왜 4형식이냐? Dad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so I was a birthday present는 아니죠. 나는 생일 선물이었다. 얘는 얘다의 관계가 생기지 않죠. 마찬가지. Tony passed me the ball, so I was the ball. 그래서 나는 공이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존재가 아니죠.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냐? 지금 Dad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할 때 여기에 있는 birthday present는 이 문장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에 있는 공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So I was the ball 이라는 관계가 생기지 않으니까 5-1이 되지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수여 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I play tennis on weekends.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일단 1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 weekend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 그랬더니 주말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빈도 부사입니다. 얘를 보고 내가 빈도 부사라고 부르는 순간 얘는 무슨 어에 속하게 된다? 얘 수식어에 속하게 되니까 얘는 이런 녀석은 수식어라고 불리는 녀석은 문장 속에 뭐 할 수만 있다면 100개를 넣을 수도 있고 1000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개가 들어있던 1000개가 들어있던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얘는 그래서 3형식 문장이 되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제 3형식인 애들 골라서 이제 쭉 보면 3형식인 애들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목적어에다가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지금 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have in his garag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엔 요거는 뭐 생각 미리 생각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Who am I going to meet? 이 질문하는 말이 되겠죠. Who am I going to meet? 내가 추운가요?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Who am I going to meet? 생각했던 대로인가요? 이 질문 Who am I going to meet? 이라고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었나요? 아니었나요? 예, 비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om am I going to meet?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은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What do you play on weekend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3형식인 것들은 전부 다 주어 동사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whom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얘는 이번 같은 경우에 사형식이니까 3형식 전환할 때 얘는 전치사 me가 뒤로 가고 싶으면 뭔 me죠? from me가 되고 얘는 뭔 me죠? 패스니까 to me가 되겠죠. 됐습니까? Tony passed the ball to me. 오케이. 문자는 미리 좀 보내놓죠. 다음 계속해서 be. me 출신 부분을 뭔가 틀렸으니까 분명히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밑줄 친 니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한 거 찾아서 고치기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냐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발음이 고치면 당연히 May I ask you a question. 예, 이 you는 무슨 격이에요? 주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뭐 소유격 대명사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 1, 2, 3, 4, 5 중에 May I ask you a question? 1, 2, 3, 4, 5 중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 당연히 4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you를 뒤로 보내고 싶어? 3형식 바꾸고 싶어? 뭐 우리 시험 범위, 시험 대비하면서 만나본 적 있죠?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May I ask a question of you?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니 오픈 로트 뭐 쭉 보니까 제니가 자주 썼었다라는 얘기네요. 누구에게 그에게 긴 이메일을. 그래서 바르게 고치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마찬가지 무슨 격이 필요하다? 목적격이 필요하죠. 1번 2번 공통적으로 대명사가 목적격의 형태로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니까 여기 whom에 대한 대답 오고 what에 대한 대답 왔는데 he is long emails 아니고 you are a question 아니죠. 그렇죠? you are a question이 아니다. he is long emails 아니다라는 건 얘가 몇 형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5형식이 아님을 증명한 거고 둘 다 4형식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뭐 여기 보니까 뭐 다 4형식이네? 1, 2, 3, 4 따질 거 없이.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My grandma showed us her old photos. 나의 할머니께서 보여주셨다. whom 누구에게? 우리에게 what 그녀의 옛날 사진들을.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예,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4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The designer made me a dress. 뭐 여기 B에는 1, 2, 3, 4 전부 다 지금 대명사를 잘못 목적격이 아닌 걸로 써서 틀렸는 거네요. 오케이. 칼제라랍니다. 누가 그의 팬들이 whom, what 보냈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his fans가 뭐 했다? sent 했다. whom, what, fan letters. 그렇죠. 뭐 특별히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옛날에 다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많은 질문을 물어보았다. 시대가 과거니까 누가다? The girl asked다. whom, me, what, many questions.
The girl asked me many questions. The girl asked many questions of me. Okay. Nick은 그의 여동생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시제 과거니까 Nick made his sister cookies. 오케이.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의 새 가방을 보여줬다. She showed us her new bag. 오케이. 아주 간단한 1학년 때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무엇을 새 그루의 사과나무를 뭐 한다 키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we grow 하면 되겠죠. We grow three apple trees 하면 되겠죠. We grow three apple trees. 그래서 얘는 당연히 1, 2, 3, 4, 5 중에 3이죠. 자, 3 appl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grow가 될 텐데. What do you grow가 될 텐데 3라는 대답 듣고 싶어. 몇 그루 기르니 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묻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는 whom 그녀에게 what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 시제는 과거가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he gave whom her what a diamond ring. 자, 여기에 어 같은 거 잘 빼먹던데 이번엔 안 빼먹었나요? 네? 빼먹으면 안 돼요. He gave her diamond r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 우리는 세 그루의 사과나무를 기른다니까 무엇을 기르니까 what do you grow? 라고 물어보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묻는 사람이 사과나무를 기르는 건 알고 있는데 몇 그루 기르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개수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How many apple trees do you gr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개수가 궁금할 때 뭐? How many apple trees do you grow? 몇 그루의 사과나무를 기르니?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입니다. 그리고 얘가 같이 앞으로 의문 이게 이제 we grow는 묻는 말 되기 위해서 여기 숨어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grow를 하고 있는데 이 apple trees를 가끔씩 보면 뭐 이게 how many라는 건 아는데 얘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헤매는 애들이 있어. 뭐 how many 한 다음에 뭐 do you grow 막 이렇게 해버리는 친구들 있는데 내가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걸 한 덩어리 취급하는 what에 끊어읽기라는 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what이라는 질문의 덩어리니까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한꺼번에 한 번에 같이 이동해야 돼. 됐습니까? 얘들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몇 그루의 사과나무를 이런 식으로 how many apple trees do you grow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뭐 4형식의 3형식 전환이고 뭐 이거는 1학년 때도 했던 거고 다 외웠죠? 지금쯤이면? 오케이. 그래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please get some water from me. 그 뜻은 제발 뭐 해주세요? 갖다 주세요겠죠. 무엇을? some water를 왜? from me. 나를 위해서 됐습니까?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 전치사 for를 쓴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ask a favor of you 겠죠. 제가 당신에게 부탁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으로써 이번에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고요. ask 말고 또 4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of 쓰는 게 누가 있었더라? require의 뜻이 뭐길래 요구하다 요청하다 ask도 요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uncle sent a Christmas present to me. 삼촌이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셨다. 오케이. send AB는 give처럼 to를 쓴다.
그 다음에 he teaches music to them. So he is a music teacher겠죠. 됐습니까? teach AB는 A에게 B를 가르친다 라는 뜻으로써 to를 쓴다. She made Mia a dress. Mira a dress. 그녀가 미라에게 드레스를 만들어줬다. She made a dress for Mira.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red asked me my address. 그래서 Fred가 나에게 내 주소를 물어봤는데 Fred asked my address of me.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iven address가 뭔 뜻이던가요? 연설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dress가 주소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연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로서도 쓰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address는 좀 조심해야 될 뭐 주소란 뜻하고 연설이란 뜻하고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뜻하고 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dress는 문장 속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좀 까다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시스 시스터가 보트 했다. 주어 뭐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표시한 주어 동사 부분이고요. Red hat for him 하면 되겠죠. 조시의 시스터가 빨간색 모자를 그를 위해서 여기에 힘은 누구 대신 왔을까요? Josh's sister bought a red hat for him. 당연히 Josh 대신 왔겠죠. Josh's sister 했으니까 Josh의 누이가 Josh를 위해서 빨간 모자를 구입했다. Kate가 rent 해줬다. 빌려주었다. 나에게 그녀의 이어폰을. 그래서 Kate lent her earphones to m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수 made 했다 his brother a paper airplane. 그래서 그의 brother에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주었다. 오케이. 뭐 쓸데없는 거 물어봤네요. 그래서 얘기 on은 plane 때문에 왔죠. 비행기 때문에 왔고요. 그래서 민수 made a paper plane for his brothe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sometimes asks 그가 가끔씩 뭐 물어본다 일 수도 있고요 요청한다 일 수도 있는데 계속 보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의 반 친구들에게 웃긴 질문을 물어본다고요. he sometimes asks funny questions of his classmates 해주면 될 거고요. 됐죠? 이 속도라도 상관없죠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케빈은 나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시제 과거니까 누가다? 케빈이 showed 했죠. 그 다음에 얘를 쓰라 했으니까 삼형식으로 하라는 얘기고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써야 되니까 his 뭐 pictures, photos 그 다음에 to me show는 to 쓴다. 그녀는 우리에게 간식을 좀 사주었다. 간식을 좀, 약간의 간식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she가 시제가 과거니까 bought 했네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와야지 삼형식이 되니까 some snacks. 스낵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bought라는 by의 삼형식 전환은 for us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5형식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는 요청을 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전화해봐야겠다. 아, 별로 터져가지고 있는데. 자, A의 1번. We call our cat Kitty. 주어 동사 늘 찾죠. 누가다? 우리가 부른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누구를, 우리들의 고양이를, 뭐라고? kitty를. So our cat is kitty의 관계가 성립하죠. 우리는 불러 우리 고양이를 키티라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고양이는 키티야. Our cat is kitty. 그래서 so 하고 목적어와 목적격 부어를 연결해서 얘를 가지고 다시 주어와 동사로 뭔가 어떤 식으로 해서든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을 보고 5형식이라고 얘를 보고 5-1이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5-1은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5형식이라고 익히면 안 돼요. 5-1인지 5-2인지 5-3인지 5-3의 A인지 5-3의 B인지 5-3의 C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지 5형식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정리될 거예요. 5형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4형식하고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명사 나오는 거 4형식하고 되게 비슷한데, 근데 4형식에선 뭐 we made him 뭐 아 여기 좀 이따 할까? 자, 그 다음에 my mother가 told 했죠. whom 나에게 to study harder. 그래서 해석해보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얘는 나한테 말했죠. 뭐 하라는 것을, 더 열심히 공부하라 는 것을. 엄마가 나한테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될 거고요. 내가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아이라면 so I 얘 쳐다봤으니까 studied harder. 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주어랑 동사처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어머니께서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5형식인데 얘는 뭐라고 한다? 5-. 자, 그래서 밑줄 꺼야 될 건 이거죠. 목적어가. 목적어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든지, 목적어가 할 행동을,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표현하든지. 그래서 얘는 5-3에 A라고 했습니다. 5-3은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동사에 뭔가 study로 쓸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왜 쓸 수가 없냐? study는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고 문법적으로는 동사 자리는 얘가 차지하고 있죠. 문법적으로 동사가 아니라고 어떻게든 T를 내야 돼. 뭐 별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표시를 해준다든지. 근데 이런 거 대신에 뭐 하기로 한 거냐? to를 이렇게 붙여 쓰기로 한 겁니다. to 부정사로서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두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ainy days가 make 한답니다.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sad한 상태로. 해석하면 비 오는 날이 나를 슬픈 만듭니까? 슬프게 만든답니까? 우리말 해석은 얘가 슬프게죠.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슬프게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온다? 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so I am sad. I am sadly라고 말 안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2다. 목적격 보호는 sad이고. 그다음에 자, 이제 딱 세 개 딱 보이죠. 하나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하나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하나는 to 부정사의 명사정용법으로서. 물론 목적격 보호가 뭐냐고 물어보면 명사입니다. 하지만 출신은 뭐 출신이다? 동사 출신이다.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고쳐 써야 된다는 얘기죠. She wants her son win the game. 그녀가 원하는데 누가 뭐 하기를 원한답니까? 그녀의 아들이 게임을 우승하기를 원한다니까. 저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그렇죠. She wants her son to win the game. 그녀가 원합니다. 그녀의 아들이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을. 그래서 5-3의
A에 해당되는 됐습니까? 5-3은 목적격 보호가 뭐 출신인 경우? 동사 출신인 경우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ily. 하고 싶었던 말은 나의 남동생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죠. 오케이. Angrily의 뜻은 화나게죠. 무슨 시예요? 부사죠. 됐습니까? Angry. 답은 angry가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so 그러니까 나의 남동생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면 그러므로 나는 angrily야. I was angry야. I was angrily야. I was angry야. angry죠. 그렇죠? 그래서 여긴 angrily가 아니고 angry가 와야 되고 그러므로 얘는 5-2고 이 학기 때 시험 문제로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해석만 가지고 문제 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분명히 화나니 앵글이고 화나게는 앵글인데 여기 화나게 만들었던데 왜 앵글일리 오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I was angry 아니잖니? I was angry because of my little brother.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I was angry because of my brother. Because of my little brother 하고 싶은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이 말이나 나는 똑같은 얘기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y So I was angry because of my little brother. Because of 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뜻이죠.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네요. 나는 화났어요. Because of my little brother. 나의 남동생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angrily가 아니기 때문에 make a 어떤이라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5-2. 오케이. 그 다음에 Peter asked James. 자, 그러니까 뭐 피터가 물어봤다일 수도 있고 요청했다일 수도 있는데 뭐 제인 나오고 뭐 분위기 보니까 얘는 뭐 했다? 요청했다가 어울리는 뜻이 되는 거죠. 제인이 요청했다. 피터가 요청했다. 제인한테 그와 함께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ask a to 부정사의 형태죠.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가 뭐라고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그래서 얘는 5-3의 목적격 보호가 동사였는데 그것이 to 부정사의 형태로 한 5-3의 A의 형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칼질하면서 5-2 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생각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우리가 생각한다. We think. Whom. Him. What. A kind neighbor.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so he is. Think가 시제 현재니까 he is a kind neighbor. 우리가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생각하므로 그는 뭐다? 친절한 이웃이다.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자, 그러면 얘는 몇 형식 5-5 뭐겠다? 그렇죠. 1이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자, 좀 이따가 이 문장이 쪼이고 요거를 3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3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배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죠.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그 영화가 누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신나는 상태로 만들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 더 movie made us excited so we were excited. 그래서 우리는 신났다. Okay. We were excited because of the movie. Okay. 그러니까 얘는 뭐다? 5-1. 2조. Excited가 형용사 어떤 시죠? 어떤 신난. 그래서 make a 어떤이네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는 것을 말했다. 시제는 니까 완성된 문장 She told them to start at once. She told them to start at once.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녀의 지시를 들었다면 So they told 쳐다봤죠? Started at once 라는 문장이 숨어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녀가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5-3의 A죠. 됐습니까? 목적격 부호가 to 부정사인 경우. 자, 당장이라는 거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알아두면 좋겠죠. 됐습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중 2, 2학기 정도만 알아야 되고요. At onc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 하면 right away 입니다. Right away. Right away. To start right away. To start at once. 당장 시작하라는 것을 말했다.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니까 명사니까 보어 될 자격이 있는데 주격 보어는 아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를 수 있니? 뭐 완성해볼까요? 완성해보면? 그렇죠. How can you call me a liar? 하면 되겠죠? How can you call me a liar? 뭐 물론 얘는 무의문문이니까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 문장의 구조상 I am a liar 라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what에 대한 대답인 경우,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5형식. 지금까지 뭐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있나요? 오케이. 5형식하고 4형식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so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수영. 그는 그의 몸을 어떻게처럼 보이죠. 어떤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것을 조용히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자, 먼저 1번 문장. 그는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시제는 현재죠. 그럼 누가다? He. 이제 영어로 하면 되겠죠. He가 keeps 하죠. What? His body. 어떤? Healthy. So his body is healthy. 그래서 그의 몸은 건강하다. 그래서 5-. 그렇죠. 형용사죠. 됐습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를 사용해서 make a 어떤, keep a 어떤. He keeps his body healthy, so his body is healthy.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our teacher가 told 하죠 us to be quiet. 자,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가 와야죠. quiet는 조용한 이란 형용사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to 부정사 동사가 되어줘야 되겠죠. 뭐 비동사 빼먹으면 안 되고요. 오케이. 뭐 우리가 선생님 말씀 들었으면 so we 예 쳐다봤죠. we were quiet.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했다. Our teacher told us to be quiet, so we were quiet. 그래서 우린 조용히 했어. 비 빼먹는 거, 이거를 뭐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뭘 정리하고 싶냐.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아 참 아까 그리고 뭐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냥 지나간 게 있네. 하고 자, 전부 다 몽땅 다 말했다죠.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She spoke loudly. 이럴 땐 speak 동사를 쓰는 게 자연스럽네요. She spoke loudly. 큰 소리로 말했다. 됐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speak 동사 쓰는 또 다른 표현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겠네요. speak는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낸다라는 표현할 때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할 때 speak 동사가 쓰입니다. 뭐 can you say English 이렇게 안 하잖아. 당신 영어 할 줄 아십니까 할 때 can you spea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speak는 보통 이렇게 쓰이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녀가 스파이였다고 말했다. 이거는 뭘 쓰느냐? she She said that she was a spy. 이거 됐습니까? Say는 이거 뭐하는 대시냐고 물어보면 이거 겁 만드는 대시고요. 이거 면형식이에요? 그녀가 스파이였다. 그녀가 스파이였다라 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거 면형식이겠다. 사명식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똑똑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say는 보통 that절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됐습니까?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넣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는 것을 말했다 할 때 주로 say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이 말하다는 전치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그래서 이 표현은 he talked about 이거. The problem. He talked about the problem. 뭐 또는 뭐 he 이런 식으로. 자, talk는 그냥 안 쓰여. 맨날 뒤에 뭐 하나 달고 다니냐면 전치사를 붙이고 talk to me, talk about, let's talk about it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어떤 대화를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표현 중에서 무슨 내용이 중요하면은 이걸 쓰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 할땐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좋아하는 녀석은 토크고요. 토크가 그냥 문장 속에 쓰이는 일 거의 없어. Let's talk about it. He talked to me. 뭐, can you talk with me for a while? 뭐 이런 식으로. Talk with, talk to, talk about. 이런 식으로. 토크는 맨날 전치사 하나 달고 다니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이거 문장 쓰기 전에 몇 형식인지 먼저 물어볼까? 이거 몇 형식이죠? 오케이. 이게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사형식. 됐습니까? 그럼 말하다 동사 중에 수여 동사가 있단 말이야. 맞박에 나는 수여 동사야. whom, what 가질 수 있는 애야. 말하다 동사 중에서 수여 동사는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그렇고요. 수여 동사는 뭐밖에 없냐 하면 얘밖에 없어. told me the truth. 됐습니까? 오케이. A에게 말하다 중에서 whom과 what을 다 가질 수 있는 녀석은 tell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나에게 거기 가라 는 것을 말했다. He told me to go there. 몇 형식? 53A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형식, 5형식은 tell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구조 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말하다가 많으니까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될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꾸 봐야 되겠죠.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참 아까 저 위에서 어디 갔어? 아, we thinking a kind neighbor. 그래서 we think whom하고 what의 구조죠. 그래서 얘는 5형식인데 with thinking a kind neighbor를 3형식으로 똑같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We think that he is a kind neighbor. 그래서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하고 we think that he is a kind neighbor 하고 결국 똑같은 얘기한 거야. 똑같은 얘기. 그런데 문장의 형식은 we think him a kind neighbor는 5형식으로 그 얘기를 한 거고. 됐습니까? 자, 이거 아까 전에 말하다 동사 중에서 누구 같아요, 얘? say 같죠, say.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문장의 형식을 굳이 따지라 그러면 문장의 형식은 좀 달라졌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에 들은 게뭐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53의 A입니다. 53의 A. 투부정사 가지고 목적격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포커스 5할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2학기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라고 했는데요. 여기 옆에 나와 있나? 나와 있네. 자, 동사 원형, 뭐에 관계없이, 시제에 관계없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 형, 아,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동사가 3단 변신 한다 그러잖아요. go가 3단 변신하면 go, went, gone.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걸 보고 내가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 그래.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얘를 보고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 그러겠다?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하겠지. 얘를 보고는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done이 들어가 있는 형태. do의 pp형이 done이니까. 그럼 뭐 내가 빠르게 설명하다가 이건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러면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거야.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러면 과거형을 얘기하는 거겠지. done이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러면 pp형, 과거분사형, 입장 바뀐 어떤 시형. 뭐 그러면 이걸 보고는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그러겠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하겠지. 됐습니까? 용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설명하다 보면 내가 너 오랫동안 가르쳤던 학생으로 내가 착각하고 빨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제에 관계없이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서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자, 이 앞에 포커스 4에서는 뭐로서 to do를 가지고 목적격 보호를 한다는 거 배웠어. 근데 그게 아니고 to가 없는 do만 있는 형태. 됐습니까? 시제를 따라가도 안 되는 형태로서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표현해야만 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됐습니까? 그 녀석의 종류가 두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신다? 사역동사라고 하고 뭐 보통 뭐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거 make have let 이라고 합니다. make have let make have let 얘들은 사역 아까 전에 뭐 사형식 할 수 있는 애들은 맞박에 나는 수여동사예요 라는 마크 달고 다닌다 했잖아. 그럼 얘들 make have let 맞박에는 뭐가 붙어있다? 나는 사역동사니까 내 뒤에 목적어가 오고 또 그 뒤에 목적어 뒤에다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덧붙이고 싶어. 나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아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는데 말로 했더니 안 들어갔고 시켰다. 그러면 뭐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는 tell A to be quiet 였어. 근데 뭐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시켰어. 야 조용해! 하면 시켰어. 그러면 make 누구누구 to 빼고 be quiet 이렇게 한단 말이야. I made him be quiet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o 없이 하는 애들 make have let이다. make have let. 그래서 let it go 라는 노래도 있다 했죠. let it to go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let it go 해야지 let it to go 하면 안 된다. Okay, have도 시키다 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시키다. have도 가지다 라는 뜻도 있고 먹다 라는 뜻도 있고 뭐 어떤 경험을 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또 무슨 뜻도 있다? 시키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단 말입니다. Okay.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애가 또 있긴 해. 뭐 일단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My brother made us laugh 했어. laugh의 뜻이 뭐예요? 웃다죠. 그러니까 my brother가 made, 만들었다. 누구를 만들었냐? 우리를 만들었어. 뭐 하도록? 웃도록. 나의 남자 형제가 우리를 웃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laugh 한 사람은 이 문장의 주어인 my brother야, 목적어인 us야. 이 웃는 행동을 한 건 my brother야, us야.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자, 우리 브라더가 만들었다. 누구를 만들었다? 우리를 만들었대. 뭐 하도록? 웃도록 만들었대. 그러면 laugh 한 건 이 문장의 주어인 my brother야, 목적어인 us야. 그래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붙여놨는데 그런데 made의 시제는 여기에 did 들어가 있는 과거죠. 그럼 이거 시제 일치하겠답시고 left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어떻게 해도 안 된다? to left 이런 거 해도 안 되고 랩핑, ing 형태도 안 되고 여기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동사 원형인 랩밖에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뭘 쓸 수 있냐면 얘를 쓸 수 있지. 자, 앞에서 요 앞에 포커스 4에서 뭐 배웠냐면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으로 어떤 문장의 구조란 말 내가 많이 하는데 그게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want A to do 이런 걸 보고 문장의 구조라 그래요. 자,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할 때 get A to do 라는 거 가르쳐줬었어. 그쵸?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my brother made us laugh 나 이거를 got을 썼을 때 똑같은 얘기 전달되는데 my brother got us를 했을 때는 그때는 left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to left를 해야 된단 말이야. 뜻은 똑같이 얘도 만들었다 시켰다 웃도록 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어쨌든 전달되는 의미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문법적으로 얘는 지금 뭘 썼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는 애를 썼기 때문에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left의 형태는 다른 형태는 절대로 안 되고 left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get을 썼어. 시제를 맞추려고 얘 made 과거니까 여기 did 들어가 있는 썼어. 그때는 뭘 써야 된다? get a do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get a to do를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도 시키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지만 얘는 무슨 동사로서 등록을 안 했다? 클럽 회비를 안 냈다? 사역 동사 클럽 회비를 얘를 안 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썼을 때는 이렇게 to 부정사를 가지고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53a를 써야 되는 거고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할 예정이다? 5-3. 3은 목적격 보호가 뭐 출신인 거라 그랬어? 동사 출신인 거라 그랬어. 3 시리즈 전부 다. 그 중에 to, do, to 부정사로 하면 a인데 이처럼 동사 원형인 사역 동사가 사용됐으면 얘는 5-3에 b라고 할 예정이에요. 사역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으로 사용되는 걸 보고는 53에 b라고 부를 예정이야. 우리끼리 약속이야. You know what I'm saying?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뭔 얘기, 조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어떤 구조가 있냐면, help a do라는 구조가 있어. help a do. 뭐, 간단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일은 집안에서 안 하겠지만. 자, 이게 지금 내가 얘기했는 무슨 구조냐? help a do의 구조야. help a do. 그러면 help a do 하면 무슨 얘기냐? want a to do가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니까 help a do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help a do. my dad가 뭐 했냐? helped. 도와줬어. 누굴 도와줬냐면 날 도와줬어. 내가 뭐 하? 내 숙제하? 도와주셨단 말이야. 근데 help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보고 준사역 동사라고요. 준사역 동사. 그러니까 준이라 그러면 뭐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따라 우승, 준우승 들어봤잖아. 우승이 1등 한 거지. 그럼 2등을 보고 뭐라 그래? 준우승이라 그래. 준우승. 그렇죠? 준하면 거의 비슷한데 살짝 모자란 걸 보고 준 뭐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elp를 보고는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고 준사역동사라 그래. 사역동사 클럽 회비가 100만원이라면 help는 50만원밖에 안 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동사의 형태를 이렇게 do로 해도 맞고 뭘 해도 맞냐 하면 to do를 해도 맞죠. 그러니까 my dad helped me do my homework 해도 되고 my dad helped me to do my homework 해도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문 he helped me find my backpack 해도 되고 he helped me to find my backpack 그가 도와줬다. 내가 뭐 하는 것을 to find my backpack 하는 것을 그가 도와줬다. 내 가방 찾 도와줬다. to를 쓰거나 안 쓰거나 둘 다 맞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이 사역 동사입니다. 여기 비교해야 될 거. 여기 비교 help만 얘기했는데 get도 여기 비교할 만하고요. get은 똑같이 get a to do의 구조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으로 똑같이 시키다라는 뜻인데 get은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make have let은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help는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각동사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5-3의 c라고 불릴 녀석들이야. 지각동사. 자,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고요. 얘를 보고 지각동사라는 거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 몇 가지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과 관계된 동사예요. 여기에서 뭐랑 헷갈리지 마냐 말아야 되냐. 감각동사하고는 다른 문법이야. 그래서 내가 이 형식 얘기할 때 감각동사란 얘기도 웬만하면 잘 안 해. 애들이 감각동사 얘기했다가 여기서 뭐 감각기관 얘기하면 막 헷갈려 해서.
뭐 감각 동사라 있는 건 he looks happy 할 때, 이 형식 할때 썼던 용어야. 여기서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자, 감각기관, 자, 시각을 예를 들면, 시각을 사용해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볼수 있잖아. 또 누가 뭐뭐 하는 걸 들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거미가 등을 무섭죠. 그쵸? 여자애가 깍!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가 뭐내 등에서 기어다녀. 그러면 누가 뭐뭐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죠. 피부로. feel 얘기하는 거야. feel. see. 그쵸? watch도 마찬가지. look at도 마찬가지. hear, listen to. 이런 것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listen to 할수 있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see 할수 있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feel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잘안 쓰기는 하지만, 빵이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겠지. 빵이 타는 것을 냄새 맡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뭔가 타는 것을 smell 할 수도 있겠지. smell도 지각 동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taste는 잘안 쓰이긴 한데, 뭐 하여튼 taste도 지각 동사는 맞긴 맞아. 그니까 뭐 하여튼 이런 동사들은 가만 봤더니 내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a to do였지. 누가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make a do, have a do, let a do였어 걔는. 근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라는 표현할 때쓸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보고 지각 동사라고 하고,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see a do, feel, hear a do. hear a do 하면 a가 어떤 뒤에 동작이 붙어 있겠지. 어떤 동작하는 것을 hear, 듣다. 뭐 feel a do, 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얘, 이런 식으로 I saw you dance on the stage. 내가 봤어. 내가 본 대상은 유지. 유가 한 행동은 Dance on the stage. 난 네가 무대 위에서 보았다. 됐습니까?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보았대요. 됐습니까? 내가 왜 하는지 알지? 몰라요? to를 넣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되잖아. 근데 to를 넣으면 안 된다고 여기에. 됐습니까? 아, 네가 무대 위에서 보았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 뭐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현재 분사가 쓰이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자, 보자.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걸 이과를 시작할 때 워낙 뭐 거의 다 한번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 보았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더 표현이 가능하냐? 오케이,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문장은 누가다? I가 so 했다. 왜 이래? Whom, her. 그 다음에 노래하 봤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더할수 있냐? 거의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I saw her 뭐 이거나 이렇게 표시하면 해놓고 어떻게 더할수 있다? Singing on the stage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가 생겼다? 이게 생겼다. 노래하고 있는 중인 그녀를 보았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볼수 있죠. 그쵸?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제 하도 방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점잖게 말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다 데드가 뭐 했어요? 톨드를 해야 되죠. whom, me, what, to clean my dad told me to clean my room. 오케이. 5-3의 A죠. 그쵸? 근데 말로 해서 안 들었나봐 내가. 그쵸? 야 청소해라 청소해라 했더니 안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화가 나서 뭐 했어요? 데드가 뭐 메이드 해도 되고 헤드 해도 되고 헤드 미 그다음 뭐 클린 마이 룸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데드 와치드 미 클린 마이 룸. 그래서 데드 와치드 미 미는 미인데 뭐 하는 중인 미 클리닝 마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틀린 문장인데 문법적으로. 자, 얘는 5-3의 C는 왜 B하고 C의 차이점? 5-3의 B하고 5-3의 C의 차이점. B는 사역동사, C는 지각동사의 차이점. 자, 지각동사는 누가 뭐뭐하 볼수 있죠. 그리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구를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마치 뭐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못 쓰느냐. 아빠가 시켰어 나한테. 그쵸? 근데 뭐 하는 중인 나한테 시켰어? 방 청소하는 중인 나한테 시켰어. 방 청소하라고.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시키면 짜증나지.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요, 현재 분사라고 돼 있어. 현재 분사. 뭐라고 절대 설명이 안돼 있냐면 동명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내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Dad watched me cleaning my room을 뭐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빠는 지켜봤다. 내가 방 청소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냐면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은 얘를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만든 걸 보고 학교에서 동명사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왜 해석도 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우리끼리 약속하자고 그랬잖아. 그렇죠? 왜 이러냐 하면 가끔씩이지만 얘하고 그런 거 분명히 시험 문제 풀이 해본 적 있을 거야. ing 형태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풀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가능하단 말이야.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흔히 학생들이 얘를 동명사로 착각하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라는 거.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클리닝은 헤이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러닝 머신의 러닝하고 같아요? 러닝 맨의 러닝하고 같아요? 그렇죠. 얘하고 같단 말이죠. 어떤 시의 역할하고 있는 그 역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시컷 말해놓고 갑자기 배신감 드는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거 먼저 보자. I had the man fix to fix fixing fixed my car.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뭘것 같아요? fix의 뜻은 알잖아. 뭐 고치다, 수리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위에 보이는 문장이 아니고 위에 보이는 이 문장이 일단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아이가 뭔가 헤드를 했어, 그렇지? 헤브가 워낙 뜻이 많이 일단 헤드했다 치자. 그래놓고 이제 뭐가 보이냐면 더맨이 보이지.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픽스가 막이 형태가 맞냐, 저 형태가 맞냐 이러면서 막 골라라 이러고 있어.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 남자한테 뭐 했단 얘기를 하는 거야? 시켰다라는 얘기야. 뭐 해달라고? 차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 남자에게 차 고쳐달라고 시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픽스 중에서 맞는 건 얘지. 왜냐하면 얘가 얘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야, 내가 이제 이런 문장, 이 문제 풀이하고 나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는데 1, 2, 3, 4, 5 중에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5-3의 사역동사니까 B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거는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얘가 답이야. 그리고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요, 그 남자에 의하여.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내가 시켰어. 이것도 시킨 거고. 됐어? 근데 뭐를 시켰냐면 내 자동차가 그 남자에 의해서 고쳐지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끊어있게 보면 여기까지 똑같아. 주어동사 똑같고, 그 다음에 뭐 등장한 것까지 똑같냐? 목적어가 등장한 것까지 똑같아. 근데 목적어가 좀 다른데, 여기는 남자가 나왔는데 이 남자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수리를 하는 거야, 수리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 능동의 관계라고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 얘 사역동사로서 쓰인 거 맞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가 할 행동은 얘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클럽 가입자니까 사역동사 클럽. 무슨 동사? 사역동사. 이런 용어는 자꾸 말해야지 익히겠지. 사역동사 클럽에 가입했으니까 원래는 고치라 는것 해야 될것 같은데 고치라 응응 시켰다 이 형태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번 문장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데 여기에 자동차가 목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픽스가 나왔어. 그쵸? 픽스. 그러면 자동차가 고치는 거야, 고쳐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얘를 보고 픽스의 몇 번째 녀석일까? 픽스의 3단 변신 픽스드 할 텐데 얘는 두 번째 녀석이겠다, 세 번째 녀석이겠다. 세 번째 녀석 보고 내가 어떤 별명을 붙였지. 뭐 바뀐 무슨 시라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 말이에요. 자동차가 픽스를 하는 게 아니고 픽스를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지금 마지막에 5형식 하면서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어떤 학생들 5형식을 가르쳐 줘 놓으면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익히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보면 아 여긴 동사 원형이지. 의미는 해석도 안 하고 아나 5형식에 이거 사역동사네. 이거 make have let 중에 하나네. 사역동사. 그러면 여기 무조건 이거지. 이러다가 어떤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동사 원형을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일단 뭐야 성립돼야 되냐면 얘가 이 행동을 한다. So he fixed my car. 이 속에 숨어 있는 건 5형식이니까 내가 그 남자한테 자동차를 고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뭐냐? So the man 이 fix를 한 거야, fix를 당한 거야. 픽스를 한 거지. 이 속에는 이 문장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남자는 내 차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So, my car. 자, 얘뭐 바뀐 무슨 시라고 그랬지? 이점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랬지? 어떤을 어떻다 만들라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고? 뭘 써야 된다고? be 동사를 써야 된다고. So, my car was fixed by the 그러니까 여기에는 So my car fixed 해버리면 뭔 소리가 돼요? 내 차가 고쳤다 이런 말이 되잖아. 고친 거야, 고쳐진 거야, 고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개, 이것도 5형식은 맞는데, 이것도 5형식은 맞는데, 이거는, 그러면, 얘는 5다시 뭘까? K. 5-2의 대표는 뭐였더라? Make A 어떤이었지? K. 얘가 뭐밖에 무슨 시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 학기 때 하이라이트 문법이 두개 있다 그랬지. 5형식하고 그다음 뭐 수동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수동태라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제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쓸수 있다는 예문으로서 He felt the building shaking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shake의 뜻이 뭐다? 흔들리다야. 흔들다도 되는 거고 흔들리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녀석들이 좀 짜증나는 녀석인데 얘는 무엇무엇을 이란 말 넣을 수 있지 흔들다란 뜻일 때 무엇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으로 쓰이면 타동사 흔들리다란 뜻으로 쓰이면 자동사라고 하는데 체인지 같은 그러니까 좀 특이한 녀석들이 있어 체인지 같은 애 체인지 같은 경우에 무엇무엇을 변화시키다도 되지만 변하다도 되고 체인지나 쉐이크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무엇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그 동사가 또 뜻을 갖고 있으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러면 그가 느꼈는데 뭐 하고 있는 건물을 느낀 거야? 흔들리고 있는 건물을 느낀 겁니다. 흔들리는 것 이렇게 해석했지만 물론 이렇게 해석은 해도 되지만 문법할 땐안 한다 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얘를 뭐로 착각하기 쉽다? 동명사로 착각하기 쉽고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냐? 펠트 쳐다봤죠? 더 빌딩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빌딩 쳐다봤으니까 위치 워즈가 생략된 거야. 됐습니까? 이거 뭐라고면서 배웠더라? 주격 관계사 플러스 be 동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관계사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현재 분사. 분사는 뭐가 뭐 됐단 얘기다.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얘기다. 어떤 시 됐단 얘기다. 관계대명사 어떤 시 덩어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좀 조사해 와야 될게 혹시 있나? 비의 4번에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what to do가 보이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좀 길긴 하지만 바꿔 쓸수 있는 거 배운 거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 쳐다보면 뭐는 없다 이랬는 거 생각나지 않나요, 혹시? 뭐는 없다 그랬더라. Why to do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뭔지 생각 안 나면 to 부정사의 어쩌고 저쩌고 그 파트에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힌트는 미가 있네요. 미가 있다는 걸 보면 얘 what to do 대신 쓸수 있는 게 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나는 그에게 내 의자를 고치게 했다. 시제가 뭘것 같아요? 과거.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걸 보았다도 당연히 시제는 과거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짜증나는 말을 한마디 드리면요.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표정 안 좋아, 표정 안 좋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답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 답이 두 개인 거.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굳이 얘가 아니고 쟤라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 아, 너무 힌트 많이 주는데. 알겠습니까? 걔를 한번 어느 문제가 그런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두 개. 답이 두 개인 애들은 모아놓고 땡땡 동사라고 부르죠. 아, 힌트 너무 많이 주는데. 됐습니까? 지금 막 말하고 싶죠. 지금 말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챕터 6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동태. 아, 뭐가 포커스가 벌써 30부터 36까지니까 뭐 좀 해야 될 게 좀 많겠다, 그치? 자, 뭐 국어 문법에서는 수동태라는 말은 안 써요. 대신에 우리는 피동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가서 배우나? 뭐 그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표현한 거 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동작을 당한다라는 뜻으로 피살자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피가 당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동이라 그래요. 국어 문법에서는. 영어에서는 받을 숫자, 동작 동자를 써서 동작을 받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 동작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동작을 받는 형태. 뭐 만드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걸 받는 형태.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말 해석할 때는 만들다가 아니고 만들어진다. 그렇죠? 뭐 아니면 또 뭐 본다라는 표현을 당하면 목격 당하다가 되겠죠. 말하다 를 지금 배우는 수동태로 바꾸면 듣다 라는 표현이 되어버리겠죠. 말하는 걸 당하면 듣는 거잖아. 오케이. 때린다. 쉽게 얘기하면 때린다 를 받는 형태로 하면 맞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make 라는 동사가 있는데 make 하고 제임스 하고의 관계는 제임스가 메이크를 할 수 있나요? 제임스가 메이크를 당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표현에서 제임스가 메이크를 하는 관계일까요? 제임스가 메이크를 하는 거 좀 더 그러면 메이크하고 케이크의 관계. 오케이. 케이크가 메이크를 하는 관계인가요? 케이크가 메이크를 당하는 관계인가요? 메이크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슨 관계,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고 수동의 관계라고 해요. 일반적인 표현에서 얘하고 얘는 그러면 능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능동. 능동. 지금까지 니들이 그동안 썼던 문장들 다 능동태로 뭐뭐를 한다, 만든다, 뭐 누가 뭘 만든다, 누가 뭘 본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봐. 다 능동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걸 뚝딱뚝딱뚝딱 해서 문장 하나 뚝딱 해보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제임스 makes cake. 오케이. 그러면 누가 나를 만들어놨죠. 제임스가 케이크를 만든다 그랬어. 근데 누구 입장에서 이제 문장을 다시 쓰냐? 누구 입장에서? 케이크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는 거야. 그럼 케이크 이 속에 뭐 들어있죠? 이 속에 뭐 들어있죠? 더즈 들어있죠. 더즈가 들어있다. 두나 더즈가 들어있으면 무슨 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란 말이죠. 현재 시제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이시죠. 그럼 내가 여기다 뭘 쓰냐? 얘를 쓰겠지. 그다음 메이크의 3단 변신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그쵸. 그 중에서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그 다음에 뒤에는 바이 제임스. 그러면
여기는 제임스가 만든다 케이크를 능동태 표현인데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표현했다? 케이크 입장에서 문장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제임스가 만드는 게 현재 시제니까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것도 무슨 시제겠다? 현재 시제겠다. 그쵸? 얘는 메이크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얘는 만들단데 만드는 걸 입장 바꾼 어떤 시니까 얘 뜻은 만들어진다야 만들어지니야. 그렇죠. 뭐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게 비동사인데 시제랑 주어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걔랑 어울리는 건 is다.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수동태는 자 이거 몇 형식인지 잠깐 따져볼 건데 이게 몇 형식이지? 그렇죠. 3형식이죠. 만약에 2형식이라면 사람을 케이크 만드는 짓을 한 거야. 됐습니까? 3형식이야. 자, 3형식부터 무슨 어가 등장한다 그랬지? 그렇죠. 목적어. 자, 수동태는 능, 자, 수동태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 수동태는 능동태의 뭐였던 녀석을? 목적어였던 녀석을 무슨 어로 바꿔놓는 거다? 주어로 바꿔놓는 거다. 알겠습니까? 뭐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녀석. 능동태의 목적어가 뭐야?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행동을 당하는 녀석의 목적어잖아. 근데 걔를 뭐 입장으로 바꿔놨다? 주어 입장으로 바꿔놨어. 됐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장은 당연히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 그쵸? 오케이, okay,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표현이죠. 이 문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어. 왜 수동태로 바꿀 수 없냐? 이거 몇 형식이지? 누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남았지? 몇 형식이에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1형식이죠. 알겠습니까? 1형식이란 말은 2형식도 마찬가지. 무슨 어가 없단 얘기야?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1형식하고 2형식은 수동태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누가 뭐 한다, 무엇 무엇을 이란 녀석을 무엇이 되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거. 그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형태는 얘기했어. 형태는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중에서 형태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 B 플러스 뭐다? PP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is made, was mad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쓰임은 뭐냐면 쓰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경우에 수동태가 많이 쓰여요. 내 가방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가방에 어떤 동작을 당했냐 하면 이 동작을 당한 거야. 스틸의 뜻은 훔치다죠. 근데 누가 훔쳤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위자가 누군지 뭐 스틸의 주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 경우에 딱 족 쓰기 좋은 게 My bag was stolen.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뒤에 생략된 말은 by someon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동태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 행위자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또는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알겠습니까? 그 동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뭐 기원전 몇 세기 경에.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건설됐겠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됐겠지. 오케이. 영어가 스피크,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하는 거야.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당하는 거야. 잉글리시, 영어잖아. 영어가 스피크를 해, 스피크를 당해. 당하죠. 어느 나라에서? 영국에서.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자가 안 중요하거나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을 굳이 안 밝히고 싶거나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럴 때 뭐를 사용한다? 수동태를 사용한다. 뭐 그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무지하게 쉬워. 왜냐하면 아까 전에 형태가 뭐라고 그랬냐면 be 플러스 pp라며. 그치?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It was made겠지. 근데 여기다 not 넣으래. 그럼 it was made에다 not 넣으면 뭐겠어? It wasn't made겠지 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고 싶대. It was made를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Was it made 하면 될 거 아니야.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부정문과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규칙하고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뭘 넘나들 줄 알아야 되냐면, 수동태는 뭐로 바꿀 줄 알고, 수동태는 능동태로 바꿀 줄 알고, 반대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줄도 알아야 돼. 근데 그냥 부정문이거나 의문문이 아닌 그냥 평범한 문장일 때는 그래 좀 해요. 근데 낮에 들어있는 문장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머리 막 터질라 그래요. 마찬가지 의문문을 의문문의 수동태를 의문문의 능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뭐 그때 하면서 연습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수동태와 능동태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건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수동태의 시제래요. 수동태의 시제는 되게 쉽습니다. 다시 얘 쳐다보면 되겠네. 오케이. 얘는 선생님이 PP라고 쓰고 뭐 바뀌면 무슨 시라 그래? 입장 바뀌면 어떤 시라 그러잖아. 마치 누구랑 비슷하다? 해피랑 비슷하단 말이야. 얘는 이 자리에 오는 녀석은. 그럼 해피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는 없죠. 뭐 해피에다가 뭐 꽃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과거 시제다 이런 거 없잖아. 결국은 수동태의 시제는 누가 좌우한다? 얘가 좌우하는 거야. 얘가 여기에 am이 오느냐, 알겠습니까? was가 오느냐, is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is made 하면 현재겠네. 얘를 쳐다보고 절대로 시제를 말할 수는 없어. 얘는 항상 그냥 어떤 시로서 차지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무슨 형태? 원형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 it is made가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 여기다 will을 집어넣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it will be made 하면 되겠네.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야. 얘만 있으면, 얘 빠지면 얘는 형용사야. 얘가 있어야 동사지고, 동사라 해야지 조동사 뒤에 오겠지. 됐습니까? 이게 조동사 있는 수동태겠네. 됐습니까?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it can be made. 그것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it may be made.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뒤에 be 플러스 pp가 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거는 내가 그때 사형식 할 때, 야 니들 영어 문법은 수학하고 비슷한 점이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모르기 때문에 이거 좀 위계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살짝 얘기했었어. 사형식을 수동태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5형식 수동태 쭉쭉 나오고요.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할 거라는데, 얘는 이미 뭐 몇 개는 만나봤어. 뭐를 만나본 적이 있냐? 뭐뭐에 관심 가지다. be interested in. 그거 알고 봤더니 이거야. 뭐뭐로 채워지다. be full 말고 be filled with. 이거 by 안 쓰는 수동태였어. fill의 뜻이 채우다, 채우다. 그러니까 be filled는 이 녀석 입장 밖에는 어떠시니까, 채우다를 입장 밖에는 어떠시냐면 얘 뜻은 채워진 다 뭐뭐를 사용해서. by를 안 쓰고 with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는 수거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거로 외워놨던 것들이 여기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수동태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그래서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이걸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케이크가 있고 셀이 있다 치자. 그렇죠? 얘를 주어로 삼고 싶고 얘를 동사로 쓰고 싶은데 케이크가 셀을 하는 거야. 케이크가 셀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셀의 뜻이 팔다니까. 그러니까 I sell cake.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 둘의 관계 이런 식으로 뭐할 놈이다. 얘 케이크는 셀에 뭐할 놈이다. 목적어가 될 놈인데 굳이 주어를 하고 싶대. 굳이 주어를 하고 싶대. 그러면 얘들 둘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때 수동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녀석과 얘가 주어를 굳이 하고 싶은데 셀을 동사를 쓰래요. 아, 그럼 얘가 이걸 하지는 못하겠네. 이게 되어진다. 라고 해야 되겠네 라는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의 관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I 하고 셀은 그럼 무슨 관계라고 부르겠다? 능동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얘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하면 이런 걸 보고 능동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cake is sold by me. 이거는 I, sell은 능동의 관계고 I 하고 셀은 능동어 내가 판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케이크는 이거 셀의 목적어 할 놈인데 네가 굳이 주어를 꼭 해야 되겠어? 아 그러면 너는 수동의 관계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네.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당한다. 그래서 형태는 be made by me, be sold by me, the cake is sold by me. 케이크가 나에 의해서 판매되어진다. 자, 그래서 간단한 문장이 나옵니다. Mina helps a little boy. 미나가 도와주죠. 꼬맹이 남자애를 1, 2, 3, 4, 5 중에 3이죠. 자, 수동태를 만들려면 최소한 몇 형식 이상은 돼야 된다? 3형식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고 했고, 수동태는 능동태의 뭐였던 녀석, 목적어였던 녀석이 어디 가고 싶다? 주어 자리에 가고 싶다. 그게 최소한 3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helps 쳐다봤더니 시제가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죠. 그러면 꼬맹이 남자애가 도움을 받는 것도 현재라야죠. He is helped. 그 다음에 미나에 의하여 라 뜻으로 by 플러스 목적격이 와야 돼. by she 안 돼. by her, by us, 뭐 by him 이런 식으로 행위자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수동태의 시제는 얘는 뭐일 뿐이야? 형용사일 뿐이라 했어.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으니까. 시제는 어느 부분이 담당한다? 얘가 담당하는 거야,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는 뭐야? 현재 시제는 am is are가 오겠지 뭐. be 동사가 시제를 표현한다 했으니까 그중에 현재 시제는 be 동사 현재 am is ar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 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시제면 was나 wer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오겠지.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will be PP 뭐뭐 되어질 것이다 표현은 will be PP로 표현한다. 그래서 세 문장 살펴보면 일단 우리말 보겠습니다. 이 만화책이 읽는 거야, 읽힘을 당하는 거야, 읽힘을 당하죠. 누구에 의하여? 여기에 많은 아이들에게라고 돼 있는데,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면, 많은 아이들에 의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this comic book,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는 is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
좀 이따가.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aper flowers were made.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N에 의해서. 그 다음에 The room will be cleaned. 그 방이 청소하는 거야? 청소되는 거야? 청소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다 형용사고요. 시제 부분은 누가 담당한다? 이 부분이 담당하게 되고 얘는 입장 바뀐 형용사야.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is comic book okay, 얘는 당연히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read의 3단변신. 스펠링은 똑같지만 read, read, read. This comic book is read by my children.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by 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한번 왔다갔다 하는 거 연습해볼까요? 그래서 this comic book is read by many people 인데 그러면 이번엔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은 누가 읽는 거야? 능동태로 바꾸면 많은 아이들이 읽는 거죠. 그쵸? 그럼 많은 아이들이 읽는다라는 표현 해보면 many children 앞만 길어봤자 뭐야? day고 시제는 현재니까 그쵸? 두가 들어있는 형태 read this comic book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능동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children이 read를 하는 거야? read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걸 보고 능동태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aper flowers were made by Anne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nne이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Anne이 만들었는데 만들었던 시제가 무슨 시제라 해야 돼? 만들어진 시제가 뭐예요 지금? 과거죠. 그럼 만들었던 것도 시제가 과거겠죠. 그러면 N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made하고 여기에 있는 made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세 번째 녀석이고요. 얘는 두 번째 녀석이고요. did가 들어와 있는 형태 왜 썼니? 라고 하면 얘 쳐다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oom will be cleaned by me 니까 내가 청소할 거란 얘기죠. 난 청소할 거다. I will clean what? The room. 됐습니까? 그래서 I clean the room 몇 형식? 3형식이네. 그쵸? 그 다음에 또 And made the paper flowers 몇 형식? 또 3형식이네. 그쵸? 여기 주어동사 빼고 이게 목적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Many children read this comic book 주어동사 빼고 또 목적어죠. 최소한 3형식, 능동태 3형식이라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반드시 무슨, 그럼 결론을 내리면 무슨 어가 있어야 된다,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그 목적어가 뭐 하고 싶어 한다? 주어 자리에 가고 싶어 하니까.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당한다, 되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바꾼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 만약에 This comic book isn't read by many children. 이 만화책은 많은 아이들에 의해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인데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뭘까? 자, 일단 그러면 난 넣기 힘들면 안 넣은 버전 만들어봐. 이거지? 여기다 난 넣으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바로 하기 힘들면 안 한 걸로. 됐습니까? not 안 지어, not이 안 들어간 거 한 다음에 not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자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했어. 왜냐하면 수동태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동사였기 때문에. It was made를 묻고 싶대. Was it made? 됐습니까? She is loved. 한번 뭔 뜻이겠어? She is loved. She loves 하면 그녀가 사랑한다지. 근데 she is loved는 뭔 뜻이겠다? 사랑받는다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사랑 안 받는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Is she loved?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묻는 문장이나 not이 들어간 문장 isn't, 뭐 aren't, wasn't 뭐 묻고 싶어 is she? is it? was it? were the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참 근데 이름은 곤란하지. 니들이 이거는 몇 학년 때까지 배운 시제? 이거 1학년 때까지 배운 거고 니들 여기에 2학년 1학기 때 무슨 시제 하나 더 배웠잖아. 그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이거 볼까요? I have read the story before. 주어 동사 찾았죠? 누가 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그 다음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나는 전에 그 이야기를 읽어본 경험이 있다죠. 그러면 얘도 누구를 주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The story. 그 다음 뭘까? 아 이건 너무 가혹한가? 자 얘를 수동태 바꾸면 뭐가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The story has been read by me before. 자, 보면 얘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는 뭐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수동태 되는 과정을 잘 한번 머리로 굴려보면 일단 요 부분이 동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면 요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요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 오케이. B는 B동사의 PP형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뭘 만족시키고 있다? has 플러스 PP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건 누구의 조건이야? 현재 완료시제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렇게 보면 이 B는 뭐로부터 왔어? B는 B동사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서는 뭐를 만족시키고 있다? B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고 있죠. B 플러스 PP는 누구의 조건이야? 수동태의 조건이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미리 그 이야기가 읽혀진 적이 있다. Has been read. 요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동사가 세 단어로 구성되고 요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요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게 돼서 이걸 보고 그러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무슨 시제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요렇게 생겼다 라고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not 들어가는 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나의 오빠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다라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낸시는 그들에게 저녁 초대를 받았었니? 라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은 나의 브라더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다? This drawing
This drawing wasn't drawn by my brother. 그 다음에 낸시가 초대 받았습니까? Where? To dinner. By whom?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뭐 해보자 할 것 같아요? 능동태로 바꿔보자고 할 것 같죠? 그래서 my brother자 일단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was 쳐다보고 무슨 시제? 과거에 조금은 그랬었다 부터 해봐 그랬었다 my brother가 그랬었다 this drawing 여기다가 뭘, 뭐만 집어넣으면 끝이야 not을 집어넣으면 끝이죠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my brother didn't draw this drawing 하면 이게 능동태로 바꾼 거 된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도전해볼까? Was Nancy invited to dinner by them? 그쵸? 그러면 그들이 낸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니를 만들면 능동태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초대했었니 만들기 힘들면 그들이 초대했었다부터 만들어보세요. 그들이 초대했었다. They invited whom? Nancy to 얘 이제 얘는 마침표니까 얘를 물음표 하고 싶대 그쵸? 그럼 얘 부분만 쳐다보면 돼 누가 다 부분 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did죠 그래서 묻는 말은 어떻게 되겠다? (웃음) 이렇게 하면 능동태로 바뀐 게 되는 거예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됐습니까? Did they invite Nancy to dinner? Was Nancy invited to dinner by them? Okay.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동태에 대해서 밑밥을 이제 쭉 깔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자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요 수동태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시기적으로는 5형식보다는 좀 더 빨리 떼야 되긴 한데 네, 내용은 어려우시기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수동태 둘이 삐까삐까하게 문제는 좀 어렵게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법이기 때문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